삼아. 옆 보는 눈 삼아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녀석의 교단에선 끔찍한 기분이었겠군. 성역의 다른 뒷골목보다는 덜 끔찍했죠. 대부분은 안다리엘의 속삭임을 떨쳐낼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더군요. 다시 세상에 내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세. 안다리엘이 릴리트와 엘리아스의 계획에 포함된 건 분명하네. 근데 어째서지? 짐작하는 게 있나? 릴리트가 아스타로트와 계약을 맺었소. 자기 아버지를 섬겼던 악마를 선택하다니 흥미롭군. 그리고 지옥으로 향하는 열쇠도 갖고 있어. 릴리트가 배신자로 여겨지는 곳이거늘 왜 그런 곳에 가려는 거지? 그리고 벌써 당도한 건 아니겠지? 우리에겐 답이 필요하다네. 엘리아스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릴리트와 접촉했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네. 그걸 가져다 주겠나? 위험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네. 준비되면 마음속으로 릴리트를 상상하면서 눈을 들여다보게. 우주의 정수가 재형성되고 있다. 어떻게 아십니까? 느껴진다. 암흑 상처 2000개가 다시 벌어지는 기분이지.
아직 나약하고 무방비하고 저항하기 전에 서둘러 공격해야 한다. 그 힘을 차지하십시오. 다른 군주들도. 무슨 일이야? 쳐다보는 거. 릴리트가 그러니까. 날 봤어. 우리가 쫓는 걸 알고 있군. 머지않아 우리를 노릴 걸세. 꼭 그런 건 아니요. 무슨 뜻인가? 메피스토가 부활하고 있고 릴리트는 그의 힘이 아직 약할 때 빼앗을 속셈이요. 그래, 릴리트가 그걸 꾸미던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생각해내. 릴리트가 메피스트의 힘을 얻으면 대악마의 견줄 존재가 될 것세. 그러면 지옥과 성역을 모두 정복할 수 있겠지. 릴리트를 막을 방법이 떠올랐네. 하나, 그게 통하려면 옛 동료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야. 이 편지를 도난에게 전해주게. 인도를 받으러 키오바샤드로 향했을 것이야. 완료. 모든 것이 신앙심 깊은 참회의 기사들이 예언 나에게 전해졌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하는 예언이 피의 눈물이 사막의 보석에 내린다. 그리고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산산조각나 있습니다. 그러더니 빛의 창이 나타나 증오의 심장을 꿰뚫고 사슬에 묶여있던 자가 풀려났다. 악마 릴리트, 증오의 딸에 관한 소문 모두 들었을 것이다. 내 창이 놈의 심장을 꿰뚫으리라. 우리를 이 세상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고 우리 모두 나의 날개에 실어 천상으로 올리리라. 드디어 좋은 소식이 있어? 로라스가 보낸 편지요. 잘 됐군. 로라스? 릴리트? 응? 지옥으로 향하려? 영원석이 필요? 이건 농담하는 건가? 뭐라고 적혀있어?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거요? 그럼 그렇지. 최소한의 배려심이 필요한 일이니까. 우리의 암호로 적혀있어.
로라스가 계획을 적어두었지만 계획이라 부르기도 민망하군. 내 영원석으로 릴리트를 가둘 생각이요. 아스타로트를 봉인했던 영원석 말이요. 그 계획이 통할 것 같소? 당연히 아니지. 먼저 영원석을 조율해야 하오. 그러려면 전문가가 필요하고. 로라스는 당신이 그 전문가라고 생각하오. 그렇다면 로라스는 생각보다도 더 어리석은 거겠지. 금고로 가보겠소. 난 로라스에게 필요한 걸 한번 찾아보겠소. 그걸 갖다 주면 더는 날 괴롭히지 않겠지. 잠깐, 로라스가 자기 말을 빌려줬어? 아니, 아니지. 내가 무슨 생각을. 그럴 리가 없지. 마을의 야수 관리인이 내 오랜 친구라고. 그 친구에게 내가 보냈다고 하면 말을 내줄 거요. 너 이제 말 타게 해주나? 할 것. 돈 아니요? 아, 좋은 사람이죠. 신념의 용사라고 할까요? 전에 같이 있던 괴팍한 영광과는 다르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로르팜? 모라스? 하, 상관없겠죠. 도난이 최근에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제 말 한 마리를 데려가세요. 공짜예요. 오호. 고난의 은혜. 오호. 자, 이제 사라진 기술. 여기 그 레이션인가 걔한테 왔던 게 아닌가?
아직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침입자가 있군. 침입자가 아니라 그냥 어린애요. 어린애를 데려온 거요? 정확히는 그 아이가 날 여기로 데려왔어. 그 지팡이는 조심히 다루어라. 장난감이 아니니까. 누구죠? 누구긴. 네가 침입한 이 금고에 살았던 사람이지. 어디 해명해 보아라. 전 학생이에요. 호라드림을 연구하고 있죠. 남은 건 기록뿐이지만. 학생이라고? 스승이 딴 건가? 설마 로라스에게 또 제자가 생긴 건 아니겠지? 스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릴리트. 릴리트가 이 순간에도 성역을 위협하고 있죠. 전 그에 맞설 준비를 할 거예요. 도움이 있건 없건. 네가 릴리트에게? 뭐, 난 내 물건이나 챙겨야겠군. 네 손길이 닿지 않았길 바라마. 한때는 저 아이와 비슷했어. 뭘 해야 하는지 모르고 꿈을 쫓기만 했지. 봉인을 풀겠어. 우차키트 체스피스. 로라스가 릴리트에게로 향하기 전에 영원석을 릴리트에 맞게 조율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석이 제대로 버티지 못할 테니 조율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겨보자. 자, 우선 로라스에게 내 기록이 필요할 거야. 영원석의 마법은 숙련자들에게도 위험하니 말이오. 뭐야? 우리가 소환한 영혼이 제멋대로 날뛰고 있어. 로라스는 영혼을 영영 추방하는 자들이지. 상대 심장하지.
기다려. 필요한 하나는 사단의 임무는 로라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으니 넌 로라스와는 다르게 호라드림에 내 생을 바치지 못했어.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가족, 동료, 영광을 쫓아 떠났지. 다 헛된 것이었지. 당신도 그 결말을 봤잖소. 내 아들이 현실에서 죽었지. 더는 못하겠어. 어차피 통하지도 않을 거고. 도난 이해를 못하는 건 영혼석을 만드는 건 영원한 분쟁만큼이나 오래됐어. 그토록 원초적인 마법에는 믿음과 영혼이 필요하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고 말이오. 믿음은 없더라도 당신에겐 동료들이 있잖소. 동료? 당신 말이오? 그렇소. 우릴 도울 수 있는 건 당신뿐이오. 안타깝게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소. 차마 장담은 못하겠소. 하지만 시도는 해보겠소. 당신들 둘을 위해서. 로라스 그 늙은이가 뭐라 하는지 들어야겠어. 귀중한 자료들이 넘쳐나네요. 이거 보세요. 카라의 걸작, 남부 밀림의 장막 너머예요. 네가 카라의 작품을 알고 있다고? 굉장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지. 그 사람 논문은 읽어보셨나요? 아, 너무 나갔군요. 가면서 알려주세요. 가면서? 전 당신을 돕고 싶어요. 호라드림의 방식과 마법도 다 알고 있거든요. 당신들이 사용하는 암호 체계까지도 말이에요. 너무 위험할 거라는 말은 마시고요. 릴리트가 제 엄마를 뺏어갔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거니까요. 말 한번 잘하는구나. 그거면 그 얘기의 당사자도 설득할 수 있겠군. 따라오거라. 그 사람에게 가는 길이니까. 하지만 당신은 호라드림이잖아요.
여기는 당신 금고 아닌가요? 한때는 그랬지. 지금은 나. 글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안녕. 성들의 만남, 어림받은 예배당으로 좀 더 기다려야 해. 밴드에서 공격할 수 있구나. 아, 얘는 돌려보내기야. 준비가 안 됐어. 능력을 충분치 않아. 날 부르다니 제대로 짚었군. 영원석은 가볍게 다룰 물건이 아니니까. 내가 기억하던 모습으로 돌아왔군. 바람 좀 쐬야겠어요. 아직도 세부 계획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여대는 나와 있지. 릴리트는 메피스트의 힘을 취하려 할 테니 릴리트가 당도하기 전에 영혼석을 쓰면 되겠지. 영혼석을 준비하기엔 시간이 모자랄 거요. 그냥 릴리트와 싸우는 게 낫지 않소? 누가 싸우지? 자네가? 자네에겐 릴리트의 타락한 피가 흐르고 있지 않나? 저런 상대와 직접 싸우는 건 최후의 수단일세. 설령 릴리트를 쓰러뜨리더라도 결국 다시 나타날 테니. 하지만 영혼석과 같은 무기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겠지. 영혼석은 오래 못 버티기 일쑤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네. 자네라면 통하게 할 수 있지. 그것만큼은 자네가 적임이니까. 바람이 거세지는군요. 타이사가 보이지 않아요. 타이사! 내가 찾아보겠소. 타이사! 네가 어설프게 눈을 쓴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엘리아스, 타이사를 해친다며? 해친다? 아니, 격상시킨 거다. 피부에 새겨진 루, 진을 형성하고 영역을 잇는 등불이 되리라. 와서 데리고 나가라. 소용없다. 녀석의 역할은 끝났어.
네 역할 끝났다. 이 순간을 그리니 오래가지 못할 때.
237. 젠장, 엘리아스가 화산에서 의식을 끝마친 게로군. 엘리아스, 릴리트를 소환한 자군요. 그자가 고위 악마까지 소환했다는 건가요? 내일을 훌륭하구나. 그럼 안다리엘은 사라진 겐가? 맞소. 엘리아스는요? 이미 달아났소. 엘리아스는 평원으로 향하기 전 하외자를 해왔었죠. 자기 것이 아닌 걸 훔쳐갔고요. 그게 제가 놈을 쫓는 이유입니다. 하외자르에 불멸에 대해 통달한 자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녀석의 비밀을 알지도 모르죠.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엘리아스가 아니라 릴리트를 쫓는 것 아니었어? 녀석을 찾으면 릴리트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엘리아스를 쫓는 동안 자네는 영혼석을 준비하면 되겠지. 그걸 원하던 것 아니었나? 젠장. 그 말대로 해야겠군. 자네의 몇 안 되는 훌륭한 조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지. 때로는 가장 필요한 답이 가장 보기 싫은 곳에 있는 법이라고. 그건 자네가 했던 말 아닌가? 아, 그렇지. 자, 말을 준비하지. 이보게, 아까는 미처 말을 못했지만 잘해주었네. 자네는 고위 악마 안다리엘에 맞섰고 살아남았지. 그건 보통 일이 아니라네. 그래도 너무 우쭐하지는 말게.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회 자리에서 오래가지 못하니. 데커드 케인이 우릴 봤다면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 오랜 친구 둘이 제외하고 새 아군들이 우리의 방대한 지식에서 가르침을 얻으려 한다. 과거의 호라드림처럼 엄습하는 어둠에 맞서 하나로 뭉친 것이다. 이들도 우리처럼 길을 잃고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케인에게는 사람들의 진심을 읽는 재능이 있었지. 한 가지는 확실하다. 릴리트는 메페스토를 집어삼켜 그 힘을 취하려 했지. 그게 정말 릴리트의 목표였을까? 성역이 아니라 지옥을 지배하겠다. 망할 엘리아스는 그런 계획조차 알아보지 못했지. 우리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맞서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 이 세계의 유일한 희망이었어. 이제 5만